내가면 황천리에 대지 56평, 주택 1층 14평, 2층 4평입니다. 바다 조망이 잘 되고요. 낙조의 명품을 볼수 있고요. 목조주택, 기름 보일러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바다 낚시도 바로 할수 있어요. 슬리퍼 차림을 할수 있어요. 성모대교 입구가 바로 옆입니다. 방두 개, 화장실 하나, 2층 테라스가 있고요. 바닷가에는 횟집들, 음식점이 다수 있어요. 전원주택, 주말주택, 숙박업, 별장 등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대지 모양도 이렇게 잘생겼어요. 포장도로 이렇게 접해 있고요. 또큰 길에서도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위에서 한번 볼게요. 2층 집에요, 이렇게. 그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그 목조로 주택이 다잘 지어 있어요. 목조 주택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2층도 4평에 불과하지만 예, 2층 집이에요. 그래서 1층은 기름 보일러 쓰고 2층은 전기 필름으로 난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맨 앞에 큰 도로 보이죠? 큰 도로에서 아주 살짝 한 블록 올라가 있어요. 뭐 거의 뭐큰 도로에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차 대놓은 거 보시면 아마 이집 차를 지금 대놓은 거 같고요. 차 한두 대는 뭐 여긴 공간이 아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 해안도로입니다. 이게 해안도로. 예, 이렇게 보면 여기 외풀이 나가는 방향이고요. 이렇게 살짝 보면은 이게 이제 성모도들은 성모대교예요. 여기 이제 바다고요. 이 앞쪽에 황청포구가 유명한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뭐 여기 불과 뭐 몇십 미터 안 돼요. 그냥 바로 마당에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그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에게 추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큰 도로 보이죠? 이큰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간 거죠? 이 집에서 이렇게 걸어 나가면, 이렇게 걸어 나가면, 이건 뭐 100m도 안 돼요. 이렇게 바로 갯벌이 나오고 바다가 나오고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다도 아니고 살짝 들어와 있어서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택은 지금 현재 남향으로 지어져 있어요. 남향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금 약 한, 그죠? 예, 9년 정도 된 그런 주택이에요. 이렇게 큰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예, 옆에 오른쪽에 차댄거 보이시죠? 거기까지는 차를 댄거 같고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옆집이 올라가는 도로고요. 예, 여기는 이 나무 심어놓은 자리, 앞에 잔디 심어놓은 자리, 이게 이 땅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포장도로는 아니에요. 예, 여기 오른쪽에는 텃밭이 이렇게 있어요. 테라스도 보이죠? 예, 이렇게. 텃밭이 있는데 이렇게 그죠? 밭처럼 보이죠? 물론 지목은 다 대지입니다. 예, 텃밭도 좀 있고 뒤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집을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부속 건물은 요는 이제 기름 보일러 통이 있는 자리에요. 이 자리는 기름 보일러 있고요. 예, 뒤에서 한번 테라스 보겠습니다. 예, 이 주택의 뒷모습이에요. 여기는 예, 여기 기름 보일러실이고요. 다시 여기 정화조가 있고 예, 앞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와서 한번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데크를 따라서, 문을 따라서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거실로 바로 들어갑니다. 집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천정도 전부 다 벽도 나무 소재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마치 편백나무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 들어오는 입구예요. 신발장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이고 네. 공간도 꽤 넓어요. 거실 쪽에서 지금 이 싱크대 쪽, 주방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은 다 갖추고 있죠? 네, 하부장, 상부장, 그다음에 싱크대. 오른쪽에는 화장실이에요. 여기도 뭐, 그죠? 있을 건다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세탁기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리고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근데 1층 방이에요, 이게. 뭐, 비교적 방도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는 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에만 좀 찍어요. 네,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안방, 방 하나, 1층에 방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올라가면, 그죠? 정식, 그죠?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러한 방이에요.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그래서 오늘 내가며 황천이 바다가 아주 가까운, 바다가 잘 보이는
슬리퍼만 신고도 바닷가에 갈수 있는 그러한 미니 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숙박업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